육지가 없어 먹기 편하고 다양한 음식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델라웨어. 그 달콤한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이 한여름 태양이 너무 뜨겁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델라웨어로 달달하게 무더위 날려버리세요. 어머니, 어머니 뭐라고요? 달콤하게 날려버려. 날려버려요. 저희 네. 안녕.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 누가 비빔국수에 포도를 넣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단 크기가 한 송이가 한 손에 쏙 들어오고요. 아그작 아그작 먹어도 씹기 좋은 크기라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델라웨어라는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냥 씨 없는 작은 포도 정도로 하죠. 뭐. 네. 우리 여섯시내 고향 리포터분들이 사실 다 되게 잘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하은일 씨 진짜 목소리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음식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 저희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박경림 씨.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예. 오늘은요, 바다의 참맛을 찾아서 인천 앞바다의 섬에 다녀왔는데요. 바다 향을 가득 품은 귀한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바다의 참맛을 가득 품고 있다는 오늘의 수산물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인천 연안부두로 향했습니다. 이거 입은 것 같은데요. 바다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월도로 출발합니다. 가시죠.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걸리는 자월도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오늘의 주인공 때문에 벌써부터 신바람이 나셨습니다.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요? 제 인사는 안진이도 없으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어? 제가 지금 바다의 참맛을 만나러 왔는데 혹시 이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자월도의 참사라. 오늘의 수산물 맛도 영양도 꽉 들어찬 바다의 참맛. 자월도의 참소라를 소개합니다. 자월도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새도 없이 조업에 따라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장님. 참말로 맛있는 참소라. 가시죠. 아이고. 여름빛으로 물든 선풍광에 빠져 넋을 놓고 있었더니깐요. 이게 제가 작업복 입는 걸 깜빡했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해야죠. 무섭다. 우리는 얼만큼 나가면 참소라 잡는데요? 다왔어. 네? 다 왔다고요? 아니 가운데서 알을 까요. 알 힘으로 와요. 다 모여있는데 그물로 와가지고 참소 잡는 거예요. 참소라는 연안 중에서도 밀물 때 잠기고 썰물에는 드러나는 곳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네, 작업복 입자마자 도착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네. 좋더라고요. 특히 참소라는 네. 바다의 대표 느림보라서요. 하루를 꼬박 움직여도 최대 약 24m 정도 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필수인데요. 이날 거둔 그물도 3, 4일 전에 미리 설치한 그물이더라고요. 바닷속이 참 깨끗하죠. 네. 이게 무슨 그물인데요? 자망이라고? 네. 자망 그 혹시? 자망 저 알아요. 네. 이렇게 큰 그물 해가지고 바다 기물이 딱 막아놨다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네. 오는 거예요? 네. 아, 역시 이거, 수산물 이거? 전문 가오십니다. 이거라고 선생님? 열심히 그물을 올리니까 드디어 참소라가 봐요. 모습을 드러납니다. 바로 올라왔군요. 되게 커요. 참소라. 우와!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우와! 사장님 주먹 많아져. 경민 씨 얼굴만 해요. 근데 이게 참소라잖아요. 네. 왜 참소라예요? 맛있으니까 참이죠. 아, 참치. 네. 참조기. 네. 참가쟁이. 우와, 그렇다 진짜. 오, 참소라. 이거 엄청 맛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거는? 참소라! 진짜 소라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식 명칭은 핏불 고둥이지만요. 크기도 맛도 소라 중에 으뜸이라 참소라라고 불린대요. 네, 이름 참 잘 지으셨네요. 이 참소라가 네. 언제부터 잡으셔요? 5월부터 8월까지 잡아요. 지금